네,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구주차 간단한 디보션 나누겠는데요. 오늘은 이두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 제가 한글로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창세기 3장 8절인데요.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.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.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얼굴을 잘못 들잖아요. 모습을 보여주지요. 자, 신약 성경은 로마서 말씀인데 8장 15절이에요.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, 아버지라고 부릅니다.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자,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.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관계가 아니고, 그것은 종살이의 영이다.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,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주님, 오늘도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계속해서 이 통일과 화해에 관해 영상을 볼 텐데, 학우들이 이것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